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22살의 3년차 직업군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의지할 데 없이 살아간 외롭고 처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당시의 군대 문화는 구타와 욕설이 많이 냈습니다. 저는 그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이 없었고 오직 자신을 믿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육신을 드러내야만 조직의 무시를 받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냈습니다. 당시 험한 군대 생활은 부대에서 구타로 병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은 반사적으로 저의 육신을 드러내는 나쁜 습성을 기르는 데 한몫을 차지했습니다. 1992년 초 군부대 밖에서 생활을 하던 어느 겨울날 일찍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혼자 잠을 청하던 저녁이었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죽는다는 것에 대한 공포만 있었습니다. 문득 저 자신 안에서인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대상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질문이 불현듯 명확하게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냐? 저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 자신이 누구보다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의 대답이 끝나는 순간 즉시 다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또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동네 아이들과 대지에 몰려다니며 노래와 율동을 신나게 하던 즐거운 추억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저와 연결해 주는 끈은 없었습니다. 초등부 연극을 할 때는 제가 예수님의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자 다음 질문이 다시 제 가슴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너를 위해 달린 것이 아니냐? 이 질문을 받고 저는 복음의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하셨고 그 순간 저의 모든 죄가 용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이불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대굴대굴 굴렀고 다시 왼쪽으로 대굴대굴 구르며 내 죄가 모두 용서된 사실에 혼자서 어찌할 줄 몰라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추운 겨울 날밤 마음속에 던져진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함으로써 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사야서 53장의 설교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들을 때면 감동이 밀려오고 복음과 관련된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구체적으로 제가 복음을 들었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들로 산으로 친구들과 즐겁게 돌아다니던 시절 부산에 선생님들이 와서 저의 시골 교회에 이름 성경 학교를 위해 일주일간 집회를 했습니다. 온 동네 친구들은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마을 축제라도 열린 듯 한껏 들떠서 선생님을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예쁜 선생님은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생님 장롱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고 대답하신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선생님이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떠나시면 서운한 마음에 눈가를 적시며 기차역까지 따라 나와 배웅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군대 신병훈련소 시절에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깟 세례받는 것이 뭐가 어렵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힘겨운 생활을 하다가 휴가를 나가서는 저녁에 따뜻해 보이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예수님을 믿고 싶으니 말씀을 전해달라.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에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밤새 거리를 방황하다가 새벽에 교회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질문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주님께서 답을 하셔도 제가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받기 직전 저의 죄자는 넘치기 직전이었습니다. 비천하고 비참하며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저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하늘의 왕위를 버리시고 벌레 같은 인간들에게 조롱당하는 자리로 내려오셨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22살 방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이냐? 이런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저 같은 죄인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저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사령관의 명령서를 손에 쥔 군대 지휘관처럼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싸워서 배교한 이 민족을 장악한 마귀의 중심을 뒤흔들고 영적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의미 있는 전투를 치르고자 합니다.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였으며 주의 명령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